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발레노는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파는 구매 대행 사업자분들이 아이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중국 구매 대행이나 AI는 중국 상품이지만, 좀 잘하시는 분은 이제 객단가를 높이고 마진율이 좋은, 그리고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찾다 보면 결국 명품으로 갈수 있는데, 유럽 명품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유럽에 직접 가서 매장을 휩쓸고 오는 명품 바잉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은 약 14박 15일 동안 유럽을 가면서 매장 가서 줄 서서 물건을 사입하는 정매장 아울렛 바잉이고요. 두 번째는 이태리에 있는 부티크 상품들 있죠. 명품의 매장들 부티크라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정매장과 아울렛을 직접 가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분야인데, 부티크 상품이라고 하면 이태리에 있는 명품 매장들을 직접 계약을 하셔서 도매로 싸게 가져오는 시즌 오더 방식과 스탁을 가져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즌 오더 상품들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돈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검색하면 명품 병행 수입업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태리에 있는 부티크를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직접 계약을 해서 거기에 일정 마진 포함해서 우리한테 엑셀 파일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무역대행 같은 개념으로 가는데 시즌 오더는 잘 싸게 살수 있지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부티크 상품은 현재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도매로 가져갈 수 있지만 거래처 발굴이 어렵고 불필요한 재고들을 많이 떠야 안아야 되지만 명품을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이태리 유럽에 있는 정매장 아울렛 상품 실제 소비자 가격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도매로 할인된 가져오는 게 제일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발레노가 최초에 영국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영국이 메인인데 영국 팀에서는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들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닛 808에 발레노는 유럽 브랜드의 정매장 상품들을 5에서 10% 싸게 여러분께 드리고 저희가 그것을 대신 해드리고 있고 아울렛 상품은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실시간 라이브로 이렇게 저희 회원들과 함께 단톡방으로 상품을 올려드리고 주문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시스템을 좀 쉽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발레노 IT, 이태리를 공개드렸죠. 발레노 이태리의 핵심은 여러분이 이태리에 가지 않아도 도매업체 부티크를 소싱하지 않아도 대량으로 사입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재고를 떠안지 않아도 단 하나를 사더라도 이태리 부티크 상품을 살수 있게끔 저희가 발레노의 IT, 이태리. 이태리관이 바로 부티크 상품들을 모아둔 상품입니다. 발레노 이태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약 400개 정도 되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가 어마무시 많은데 다 명품 브랜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노 이태리의 장점은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뭐 프라다 구찌 말고도 정말 한국의 매니아층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 막스마라 들어보셨나요? 와, 막스마라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하면서 알아봤는데 와,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막스마라도 있고 뭐 웬만한 브랜드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현재 저희가 발레노 이태리의 전체 상품이 5만 1000개입니다. 이 발레노 부티크 저희가 계약한 이 부티크, 이태리 부티크가 약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못하는 업체는 빼고 신규 사업 업체가 들어오는데, 약 15개에서 20개의 부티크 업체들의 실시간 상품 데이터를 저희 나름대로의 기술력으로 넣어드렸고, 여러분 여기에서 예를 들면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고 카테고리 클릭하시면, 상품이 그 브랜드 상품이 쭉 나오고 핵심은 이 가격 안에 모든 그러니까 할인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추후에 통관할 때 국제 배송비랑 부가세
원산지가 이태리면 유럽이면 현지에 부가세 FTA 적용을 받고 Made in China 이렇게 원산지가 있으면 관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이 금액에서 수입할 때 되는 부가세 10%와 국제배송비만 내면 여러분은 원가 된다. 그러면 15만원에서 부가세 10%면 15,000원. 그러면 16만 5천원에 이거 배송비 뭐한 2만원 잡으면 17만 5천원, 18만 5천원, 19만원 정도가 원가다라고 계산이 되면 네이버 가격 확인 눌러보는 순간 이 상품을 국내에 얼마에 파는지 17만 9천원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가가 안 맞죠? 그러면 버리면 돼. 굳이 이 많은 상품 중에 빠머진 최저가 맞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가격 맞는 거 하시면. 뭐 너무 싸서 그런데 브랜드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 브랜드여가지고 제가 아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이 없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한 30만 50만 넘어가면 35만 원이면 원가가 한 38만 원 보면 되겠죠? 40만 원 좀안 되겠죠? 자, 안 맞죠? 그럼 버리면 돼. 하지만 맞는 게 훨씬 많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할 테니 기존에 발레노는 특히나 잘 보십시오. 특히나 저희 발레노 이태리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이 대량 사입하지 않아도 단 하나를 사더라도 고객한테 보내줍니다. 이걸 살때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분은 제가 고객한테 바로 보내드립니다. 사입을 하지 않아도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이게 실시간 재고로 빠지기 때문에 품절률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고 있죠. 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기대하셔도 되는데 궁금하시죠? 그러면 궁금해요 또는 박수를 채팅창에 여러분의 호응을 주시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박수, 네, 대단스, 네, 저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일을 즐겁게 하려면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워야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럼 안 합니다. 네, 궁금해 죽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쌤, 저 들어왔어요. 쌤이 누구신, 저를 쌤이라고 부르시는 건 누구실까요? TC 푸니? 쌤. 저를 선생님이라고, 보통 안초장이라고 하는데, 쌤이라면. 네, 아, 카페 현이신가요? 아, 저는 또 제자이신 줄 알고, 제가 글로벌에서 하기 전에 체육교육과였고 체육교사여서 한때 젊을 때 대안학교와 사립학교에 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제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발레노 이태리는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상품이 너무나 많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그런데 이 상품을 구매 대행까지 해드렸는데 이 5만 개를 하나하나 언제 다 캡처하고 언제 다 할까요? 어떤 게잘 팔릴지 말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상품 이 5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까요? 말까요? 드릴까요? 말까요? 드릴까요, 말까요? 드릴까요, 말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검은색은 글씨요, 하얀 건 종이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뻑 가셔야 됩니다. 뻑뻑 가셔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확대해 보실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개발비를 넣어서 만든 정보입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이 파일은요,
현재 발레노 이태리에 있는 부티크 상품이 최저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궁금하신데 5만 개를 현재 기준으로 모든 상품을 검색을 해서 저희가 원가, 배송비, 관세, 부가세, 공급까지 포함해서 국내 최저가와 최고가를 비교해서 이 상품이 국내 최저가 대비 마진이 얼마 있는지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중에 나는 마진율 높은 것만 상품 등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상품 등록에서 구매된 형태로 하면 부티크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재고가 빠지기 때문에 저의 바람은 이걸 드릴 테니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들은 일부 소량씩 사입을 하셔야 재고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구매된 특성상 다 좋아하는데 올려놨는데 한달 후에 주문 들어왔어요. 마진율 막300% 올려놨는데 한달 후에 보니까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부티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여러분이 조율을 하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 이해하셨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내려볼까요? 5만 개. 5만 개. 3만 5천 개 내려왔죠? 5만 개의 상품 정보를 최신화를 했고, 상품명, 브랜드, 그 다음에 카테고리, 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상품명. 상품명. 자, 상품명을 보시고, 좀 하실게요. 이 상품명에 보시고 검색을 한 다음에 저희 공급가가 있습니다. 공급가 예상입니다. 예상 배송비, 관세, 부가세, 원가. 이 원가 기준으로 최소 마진이 얼만지, 최대 마진이 얼만지, 최소 마진이라 하면 최저가보다 내가 얼마를 마진을 먹을 수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이 상품에 다할수 없으니 이 소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정렬하시고 정렬한 다음에 다 필요 없고 사실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최저가로 피레오에 올린 상품, 롯데온 상품, 최저가는 어디에 올라갔고, 최고가는 어디에 올라갔고, 다볼 수가 있는데요. 판매 채널들이. 핵심은 여기, 최소 마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제공하는 공급가와 운송비, 관세, 부가세, 원가 대비 최저가보다 얼마를 먹을 수 있는지, 마진 금액. 마진 금액으로 소팅을 해볼까요? 오른쪽은. 네. 마이너스죠? 이거는 마진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내림차순. 보이시나요? 이거 하나 팔면, 최저가보다 하나 팔면 300만 원이 벌어요. 마진, 최저가보다 마진 금액이 50만 원. 이런 상품이 지금 몇 개일까요? 마이너스 되기 전까지는 다 남는 거잖아요. 마진 금액으로 보면, 5만 개 중에 최저가보다 싸게 올렸을 때, 최소 마진을 만 원만 잡아도, 딱 2만 개. 2만 개 이상은 다만원 이상. 5만 개 중에 2만 개 이상은 최저가보다 만원 이상 벌수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퍼센테이지로 할 거야 하면 내림차순을 했을 때 마진율. 최소가보다 마진율이 100% 200%. 마진율이요. 100%면 두 배예요. 네, 보이시죠? 50%면. 40%면 내가 공급가가 100만 원, 원가가 100만 원인데 최저가가 200만 원에 판다고 할때그 200만 원 대비 나는 얼마인지를 볼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 추후에는 웹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쉽게 클릭하면 볼수 있게끔 제공할까도 하지만 아직 발레는 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걸 또 막 뿌리면은 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 엑셀 파일을, 왜냐면 저희는 재고가 발레노 이태리에 있는 이 상품의 약 5만 개의 상품이 실시간으로 가격과 재고가 바뀌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할수 없으니까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 이 엑셀 파일로 가시고, 여러분이 선 사입하기 좋은, 가격 비교해서 사입하기 좋은 용도로 쓰시기도 하고, 구매 대행 형태로 하게끔 도와주면 여러분이 좀 발레노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또 비용 투자하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이 정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저희가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발레노는 영국은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 이태리는 부티크 상품.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상품들을 여러분이 유럽에 가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월회비 30만 원 전혀 안 비쌉니다. 그거 못 벌어도 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직접 가서 사기꾼을 만나든지 14박 10일 동안 뭐 몇천만 원 이상 사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병행수입 업체한테 리스트 받고 하시는 분들, 그거 리스트 받으면 뭐합니까? 재고가 없는데? 그리고 미니멈 오더가 있는데? 그런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제 안소장과 함께, 우리 발레노와 함께 소자본으로 정매장과 아울렛, 부티크 상품 할수 있는 이세 가지 큰 그림을 드디어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완성한 게 아니고 저와 함께 협력해 주는 발레노 영국 팀과 이번에 부티크하고 있는 이태리 팀과 같이 했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 널리 널리 해서 대한민국의 소자본 명품 창업을 할수 있도록 이후에 이제 뭐 뭔가 시스템화하고 이 상품을 또 어딘가에 등록해주고 이런 것들은 수요를 좀 보고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괜찮죠? 자, 이 엑셀 파일은 그냥 확 뿌리면 또 이거 가지고 저희 발레노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병행수업자 브로커들한테 가서 야, 얘네들은 가격이 이건데 니는 어떻게 줘?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일단 이 엑셀 파일은 발레노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료 회원분들께만 드리겠고 유료 회원 중에 발레노 영국 포함해서 이태리 다 발레노 이용 후기를 카페에 좀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1차적으로 엑셀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반응이 좋으면 모든 회원분들께 발레노 유료 회원분들께 정기적으로 드릴까도 고민할 테니 그래도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회원도 많이 유치해야 되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충분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분 중에 아직 발레노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지만 지금 드릴 수는 없겠지만 구매대행은 그중에 유럽 구매대행은 명품을 빠질 수가 없는데 명품 구매대행과 명품 소자본 사입은 저희 발레노가 대한민국의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발레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에 이 내용들을 공유를 드릴 테니 봐주시고 우리 기존에 원래는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원래는 지금 발레노 유료 회원들만 모시려고 했는데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모셨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발레노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다 했고 부티크는 이제 상품 분석하여 드렸으니까 저희 카페에 소중하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발레노 현재까지 이용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고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입비 없이 월회비를 받고 있는데 월회비를 냈다가 잠깐 중지했다 또 했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신규부터는 연회비로만 하고 월회비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한 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오늘 선물이요? 네네 오늘 선물 괜찮으시죠? 안 소장 진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네. 질문이 없으실까요? 이렇게만이 설명했는데, 그래도 벌써 70분이나 들어오셨는데, 네. 아우, 네. 저 선생님은 지금 아니고, 그냥 안소장이라고 편히 불러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신규 회원 연회비 진행은 정말 진지하게 빠른 시간에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냈다, 뭐, 안 내신 분한테 돈 내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여가지고, 아예 그냥 연회원제로 갈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남겨주십시오. 네. 네.
TC 쿠니님, 네, 저를 쌤이라고 부르시는 그 미모의 프로필을 하신 분이 네, 질문 남겨주고 계신데요. 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아, 유니님, 같이 하셔도 되고요. 11월 회비 가능할 거, 네. 하실 분들은 지금 저기, 아, 제가 그 발레노 플러스 친구 아시잖아요? 플러스 친구 드릴 테니까 거기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발레노 플러스 친구. 자. 네. 발레노 관련해서 업무 제의하고 싶으면 어떤 협력 갖고 싶으면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십시오. 제 핸드폰으로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님은 이제 그 저기 네, 오프라인 미팅 합니다.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미팅 해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제 핸드폰번호 올려놨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파이팅 하시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셀러들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잘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소장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이 영상은 녹화를 해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도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